1989년 11월 11일 어제 밤같이 잠을 잘 자본 기억도 드물다. 9시 40분 하여튼 초저녁부터 잠이 쏟아져 아침까지 꿈 한번 꾸지 않고 깨지도 않고 잠을 잘 잤다. 1989년 11월 13일 오랜만에 맑은 날씨이나 바람이 많이 불고 온도도 많이 내려갔다. 가스히터를 들여놓았다. 겨울에는 발갛게 타오르는 스토브 옆에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낭만이 있다. 따뜻하게 전해오는 열기가 마음과 분위기마저도 훈훈하게 해준다. 1989년 11월 14일 오늘 명랑하고 활발하고 활기 넘치는 젊은 단원들의 모습을 보니 이런 여성들이 많이 모이면 나라는 저절로 안정을 이루면서 발전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여성들이 모이면 못할 일이 없는 무서운 저력을 지니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권력이나 돈에 의해 모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묶이고 인간적으로 한 가족이 되니 이것이 바로 무서운 힘인 것이다. 1989년 11월 18일 올 겨울 들어 첫눈이 온 날이다. 그러나 바람이 온종일 세차게 불어 첫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낭만과 푸근함을 앗아가 버린 듯한 느낌이다. 조용하고 여유 있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1989년 11월 20일 말을 번드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겉과 속이 크게 다른 법이다. 말은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있다고는 하나 내가 경험한 여러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자기 속을 감추기 위해 말을 한다. 어제 저녁 경우만 해도 뭐 도울 일이 없느냐고 안타까운 표정까지 지어가며 그럴싸한 말을 늘어놓던 것이 엊그제 갔던 사람인데 막상 일을 맡기려 하니 그것이 그에게는 결코 힘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지고 만다. 어떤 의미에선 이렇게 빨리 그의 속마음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는 시간이 흘러도 깊이나 넓이를 늘려갈 수 없고 그러한 상대방의 거칠에는 대화 가운데 은연중에 느껴지게 되어 피곤만 할 뿐이다. 진실하고 꾸밈 없는 마음과 마음끼리의 만남 그리고 대화 이것같이 신선하고 유쾌한 것이 이 세상에 있겠는가? 이것처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있겠는가? 1989년 11월 29일 평범하게 산다 해도 행과 불행은 있기 마련이겠으나 평범한 인생이 부럽기만 하다. TV를 통해서도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 마음까지 편안해진다. 보람, 성취 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마음의 평온만 할 수는 없다. 항상 폭풍우, 비바람, 번개 등 바람 잘날 없이 불안하고 위태위태하여 마음 한번 푸근하게 가져보기 힘든 것이 내 운명인가 하고도 생각해본다. 1989년 12월 1일 중국어 회화, 서바나우 회화, 사주나 화작 등 저녁 때 보는 TV 프로의 등장 인물들이 부러울 때가 많다. 그들도 생의 고비고비가 있겠지만 어쩐지 평화로운 생활을 이루고 있다고 느껴진다. 나도 내 운명에 급격한 변화들이 없었던들 저와 같은 교수의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나의 생은 한마디로 투쟁이다. 가장 내가 원하지 않은 생의 방식. 그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1989년 12월 16일 간간이 비를 뿌렸던 음침한 날씨였다. 연말까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고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나 하루를 보내고 나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허전한 느낌이 들곤 한다. 목표로 정하고 해야 할 일들은 끝없이 많은데 비에 막상 그날 한 일의 양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으니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허전함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1년도 돌아보면 거의 이러한 느낌으로 시간에 쫓기며 살아왔지만 막상 결산을 해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냈고 이루어왔음을 느끼게 된다. 1989년 12월 20일 하늘이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하려면 우선 그를 미치게 만든다는 말이 기억난다. 하는 일 하나하나가 경우에 안 맞고 돈을 보면 공사의 구별이 전혀 없어져 버린 그녀를 보면 결국 아무런 일도 맡길 수 없게 스스로가 만드는구나 하고 느껴진다. 자기는 결국 자신의 가장 큰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으며 자기가 스스로를 배신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자신을 망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989년 12월 30일 1989년은 그 누구보다 나에게는 감사하고도 잊혀질 수 없는 해다. 수년간 맺혔던 한을 풀었다고 표현해도 좋을 한 해이다. 아버지에 대한 그 시절 역사에 대한 왜곡이 85% 정도 벗겨졌다고들 말한다. 그동안에 인터뷰한 횟수도 많았고 손님도 많이 만났고 노력도 많았고 방해받은 일, 속상했던 일도 많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의 성과는 하늘의 뜻하심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근화봉사단의 발족과 성장 자체도 지난 수개월 이루어진 일들은 작년 이맘때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만큼 거의 기적에 가까운 변화인 것이다. 역사가 바로잡혀야 사회질서가 바로잡히게 되는 이치를 생각해 볼 때 하늘이 우리나라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뜻도 되는 것이다. 오로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내 마음은 사실은 몹시 울적하다. 그리고 왜 태어났을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와 같은 마음의 고통도 없었을 것이 아닌가 등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침울한 생각들 뿐이다. 또한 80년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연대인가? 89년의 뜻깊은 마감으로 그 연대 자체도 나에게는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80년대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두 번 다시 돌아다 보기도 실은 소름 끼치는 연대라고 느껴지는 것이다.